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미국산 소고기 등심 프라임 등급 원육입니다. 한 덩이에 7, 8kg 되는 엄청난 사이즈로 오늘의 광고주님 미국 육류 수출협회에서 보내주셨습니다. 비닐 포장을 뜯은 원육의 겉면을 잘 닦고 보니 붉은 살코기와 흰색 마블링이 치명적인 유혹을 펼치고 있네요. 보시다시피 겉면에는 근막과 지방층이 있어서 전부 걷어냈고요. 알등심과 새우살을 분리해서 속 지방을 전부 없애는 손질을 했습니다. 빨리 감기에서 쉬워 보이지만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40분이나 걸렸네요. 아무튼 이렇게 손질을 마친 고기를 비닐에 넣고 약 45분 동안 냉동실에 넣어놓겠습니다. 저 좋은 고기를 냉장실도 아니고 냉동실에 왜 집어넣는지는 잠시 후 확인하시죠. 손질하고 보니 이렇게 많은 지방을 걷어냈는데요, 이거 버리기에 너무 아깝죠.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끓여서 지방을 녹이면 풍미가 폭발하는 소기름을 얻어낼 수 있어요. 서양에서는 비프텔로라고 마트에서 사서 쓰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필리치즈 스테이크.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1930년대 발명되어 현재 미국이 낳은 대표 패스트푸드가 된 음식입니다. 이름은 스테이크이지만 빵에 끼워먹는 확실한 샌드 스위치 모양이고요. 풀 따위 한 포기도 없다는 점에서 육식의 길에 꼭 맞는 근본 푸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보니 유튜브 레시피 검색 결과가 넘쳐납니다. 필라델피아 현지 맛집들을 투어하며 주방 안까지 보여주는 영상도 여러 개 있어요. 덕분에 요리 과정을 비교적 명확하고 다양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요. 본 영상들을 다 합하면 아무리 적어도 100회 넘게 보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당연히 가게마다 조금씩 디테일이 다르더라고요. 한국 가정에서도 가능하게 정리한 육식맨의 필리치즈 스테이크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양파 를 씁니다. 필라델피아 스타일로 7×1cm로 잘라놨습니다. 이것은 프로볼로네 치즈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산 슬라이스 제품으로 사봤고요. 모짜렐라를 더 건조해서 단단하게 만든 것 같은 치즈예요. 물론 확실히 더 꼬릿한 향이 있지만 구하기 힘든 분들은 모짜렐라 슬라이스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필리치즈 스테이크의 근본 중 근본인 노란색 액체 치즈를 만들 겁니다. 먼저 냄비에 밀가루와 버터를 똑같이 2스푼 넣고 볶다가 우유 250ml를 넣어서 베이스를 만듭니다. 이건 코스트코에서 산 체다 치즈입니다. 저는 벽돌 형태로 사서 계속 얇게 썰면서 했는데 슬라이스나 슈레드로 샀으면 훨씬 쉽게 빨리 했을 것 같아요. 2-300g만 넣어도 체다 맛이 충분히 진한데요, 색깔은 4-500g은 넣어야지 확실하게 노란색이 되더라고요. 필리치즈 스테이크는 호기롤이라는 빵을 씁니다. 우리에겐 낯선 이름이지만 미국에선 흔한 샌드위치 빵이더라고요. 쇼핑 사이트에 호기빵을 검색하면 제품이 나와서 저도 사봤는데요, 크기가 작아요. 맛과 별개로 비주얼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빵 천재 육식맨 와이프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버터와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 반죽을 숙성시키면서 크기를 키우고 넓게 펼 쳐서 자른 뒤 돌돌 말아 롤 모양을 만듭니다. 이렇게 완성된 호기롤입니다. 약간 매듭 부푼 것처럼 됐네. 끈묶은 고기처럼. 얘는 지금 빼빼 마른 그러네. 강목같이 생겼어요. 허리띠를 졸라맸네.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모양이 쉽지가 않다. 결국 빵을 사러 나섰습니다. 호기롤이나 샌드위치 빵을 팔뚝만한 크기로 파는 곳이 없어서 바게트를 샀고요. 가능한 한 필라델피아 모양을 내기 위해 저희 집 근처 거의 모든 베이커리의 바게트 모양이 어떤지 검색했어요. 겉이 딱딱하지 않고 조금은 부드러운, 동시에 좌우폭이 넓은 모양의 바게트를 5개 사서 왔습니다. 빵칼을 이용해서 미리 옆면을 잘라뒀고요. 사이에 고기를 끼울 수 있게 미리 벌려둡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스킬이 하나 들어갑니다. 바로 안에 빵을 좀 뜯어주는 거예요. 고기 들어갈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딱 비워주는 거죠. 이렇게 양파 치즈 빵의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45분간 냉동실에 들어가 있던 고기입니다. 45분 정도로 고기가 얼 수는 없습니다. 확 차가워지는 거죠. 조금 단단해진 표면 덕분에 칼이 잘 밀리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얇게 고기를 잘라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느껴지시죠? 분명 공들여서 지방층을 싹 다 걷어냈는데도 마블링이 상당하네요. 그런데요 여러분, 필라델피아의 치즈 스테이크 레스토랑들은 진짜 냉동을 사용합니다. 냉동된 리바이를 육절기로 아주 얇게 써는 거예요. 저같이 비주얼도 생각해야 하는 유튜버라면 마블링 좋은 원육을 직접 썰어서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필리치즈 스테이크를 가장 실제에 가깝고 싸고 편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이미 잘려있는 냉동 슬라이스 소고기를 사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겠죠. 물론 미국산이면 더욱더 좋고요. 오늘 요리를 위해서 대형 불판도 준비했습니다. 저런 게 집에 어떻게 있어 하시겠지만 사실 이거 순대볶음 팬입니다. 업소용 도구들이 알고 보면 엄청 경제적이에요. 이렇게 큼지막한 사이즈 불판이 3만원도 하지 않거든요. 아까 만들었던 소기름이 이렇게 하얗게 굳었습니다. 팬 위에 덜어놓으면 금세 녹아내립니다. 먼저 소기름에 양파를 볶겠습니다. 양파 전체가 투명해지고 동시에 모서리 부분들이 전부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구워서 그릇에 덜어두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고기를 구울 차례네요.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뭔가 미국 느낌, 필라델피아 느낌이 안 나요. 제가 얇게 썬다고 해봤지만 그래봤자 고기가 두꺼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고기 구워 먹는 느낌이 돼버렸어요. 이걸 굳이 빵 사이에 끼울 이유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더 잘게 잘라봤습니다. 됐잖아.
이제야 샌드위치 사이에 끼워넣고 싶은 느낌이 나네요. 여기서 소금을 골고루 뿌렸고요. 후추도 갈아 넣었습니다. 대형 뒤집개를 이용해서 평평하게 모양을 잡은 뒤 프로볼로네 치즈를 윗면에 올립니다. 빵 안쪽에는 마요네즈를 발라두었고요. 치즈가 흘러내리며 군침도 흘러내립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비주얼인데요. 미리 구워두었던 양파도 조금 올려놨어요. 우와, 우와, 미쳤다. 우와, 세상. 예의상 양파를 또 이렇게 넣어줍니다. 아이고, 틀렸어. 오 마이 갓. 이렇게 필리치즈 스테이크 버전 1이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한 번에 찍으려고 했는데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참아요? 어떻게 그냥 둬요? 가스레인지 치울 시간도 없이 긴급히 도마를 올려놓고 이거를 지금 맛을 보지 않는 거는 인격이 덜 된 사람입니다. 인격이 덜 돼. 제가 저걸 처음 베어 물었을 때 느꼈던 벅차오르는 감동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아까 노란색 액체 치즈 만들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아직 그건 넣지도 않았습니다. 얼른 만들어서 제대로 시식해봐야죠. 오늘도 엄설한 비트와 함께합니다. 함께 보시죠. 필리치즈 스테이크로 이렇게 탑을 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인생 일대의 금자탑처럼 느껴집니다. 다만 지금 밑에 지금 1층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요. 빨리 좀 해소를 해주고 가운데 이 친구가 너무 고생이 많았어. 너부터 간다. 뜨거. 우와 엄청납니다 진짜. 우와 빵, 고기, 치즈. 뭐가 더 필요해요? 빵과 고기의 비율 보이십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 광고주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미국 육류수출협회. 미국산 소고기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총 8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고기 대부분은 최고 등급인 프라임이나 초이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하면 뭡니까? 땅덩이가 엄청나게 넓은 나라잖아요. 드넓은 목초지에서 사는 소들이기 때문에 소들이 스트레스가 적어요. 당연히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소들의 성장 상태를 고려해서 맞춤 곡물 사료를 먹여서 키우기 때문에 고기 자체가 고소해요. 그리고 당연히 육즙과 마블링도 많고요. 그리고 신선함의 측면에서도 괜찮은 게 냉장육도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미국산 소고기는 도축된 바로 다음날 가공해서 검역까지 끝내고 진공 포장해서 우리나라로 수입된다고 합니다. 수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숙성이 되면서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더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육즙이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구하는 방법 너무 쉽죠. 동네 마트에 가도 그리고 대형 마트에 가도 그리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코스트코에 가면 너무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맛과 질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가성비는 아주아주 좋습니다. 오늘 저녁 아니면 이번 주말 미국산 소고기로 맛있는 한 끼를 해드시면 어떠실까요? 장갑 끼고 제대로 먹습니다. 와, 작정하고 제대로 만드니까 소고기 샌드위치 진짜 맛있네요. 행복하다 진짜. 야, 이 안에 빵 파낸 거는 정말 탁월하게 짝이 없는 근본 넘치는 선택. 제가 맨날 근본 근본 이러는데 이보다 더 근본 넘치는 음식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필살기 Samuel Adams 미국 맥주입니다. 보스턴 라거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저 미국 육류협회와 함께하기 때문에 미국산 맥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 이걸 좋아하긴 해요. 땡큐 샘이야.
필라델피아 현지 가게들은 등심 부위를 쓴다고 하죠. 부위 상관없이 이건 한번 드셔야 됩니다. 양파, 의외로 이 양파가 아 좋습니다. 이 양파의 단맛이 올라와서 고기들 사이에서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아, 그냥 샘을 아담스는 광고 아닙니다. 일단 엄청나게 든든합니다. 빵 사이가 아니라 빵 안으로 이렇게 파져있는 듯이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뭉쳐있다 생각해보세요. 고급 스테이크 한 1.5조각짜리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배가 안 부를 수가 없죠. 배가 안 부를 수가. 샌드위치 하면 토마토도 들어가고 양상추도 들어가고 하여간 다양한 재료들의 혼합 이런 걸 생각하는데 한눈 팔지 말라고. 육식은 이런 거라고 알려주고 있는 듯한 느낌. 참교육의 느낌. 이게 요리하기가 쉬운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물이 나오건 말건 계속 끓이고 있으면 마이야브라든이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간만 허락되면 요리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초보자들도 할 수 있다. 저는 막 사각팬에다가 뒤집개까지 사용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냥 동그란 팬에 나무주걱 같은 걸로 뒤집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맛있는 색깔이 날 때까지만 굽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개무량한 맛입니까? 야 이거 뭐 압도적이다 진짜. 거의 몸둥이야 몸둥이. 이거는 고기빵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냥 빵고기가 맞는 것 같아요. 빵이 곁들여진 고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기본 그리고 근본의 조합. 전 앞으로 고기 플러스 빵의 조합을 생각하면 항상 이걸 떠올릴 것 같아요. 가끔은 이렇게 미니멀한 게 타격감이 있다니까요. 진짜 파괴력은 이런 음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육식 메뉴 랭킹을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요리 같은 경우는 고기와의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고기와의 조합도 완전 초롱성이에요. 초롱성. 파고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랭킹을 검토하려고 찾아보게 될 정도로 깊은 감동을 주는 맛이 있었고 제가 걸어가는 육식의 길에 나침반이 되어주는 요리네요. 저처럼 진성 육식주의자가 아니신 분들은 필라델피아에서도 좀 사파입니다만 피망이나 버섯을 같이 볶아서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베리에이션도 도전하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고기 플러스 빵 궁극의 형태를 만났습니다. 오늘은 미국 육류 수출협회의 지원을 받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요리 전공자도 아니고 셰프도 아니고 정육인도 아닌데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 모두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77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